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사회적 네. 경제가 저희 이제 마을에도 있거든요. 저희 광진구 아, 네. 지역에도 여기도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걸로 네, 알아요.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아이인지는 그런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안 했거든요.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꼭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를 하면은 이게 그 마을 안에서 그 경제적 그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유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환경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 취지가 그게 아님에도 그쵸.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질문들이 어렵군요. 네. 사회적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 좀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어디서 포럼 있다, 뭐 있다 해서 가보면 정말 많이 하는 말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란 말 많이 해요. 전 정말 참신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네, 어디에도 없는 참신한 걸로는 제가 파이브 안에 들수 있는 이런 걸 자랑해도 되나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인데요. 아이고 창피해라. 여튼 근데 그런 말들이 왜 나오나 보면,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섹터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아예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뭔가 섹터화되어 있는 거는 커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사람 ING 같은 경우에 저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봤는데요. 처음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 봤었는데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이거 봤는데 사람 ING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컨텐츠가 많으니까 이거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바꿔보세요라는 말을 단한 번도 안한 이유는, 거의 1년을 얼굴을 보면서도요 안한 이유는, 법인의 형태가 그 조직의 뭔가 순수성, 그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다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미션을 추구한다? 맞죠? 그 말은. 맞지만 그 조직들만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기업으로 하고 있어도, 일반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얼마든지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일반 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다 쫓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 달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의 형태를 바꿀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를, 그리고 정치 영역을,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챙겨보지 못했던 어떠어떠한 기층민들의 생활까지도 두루두루 볼수 있는 활동이라면 법인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법인의 형태에 감금되어서 그 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 ING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볼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오픈되어 있는 방송의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어찌됐든 지불해야 되는 돈을 받지 않으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봤을 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그 컨텐츠들을,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실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와서 뭐라 뭐라 하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고민하지 마세요. 네. 맨날 고민하고 저는 계속 법인의 형태를 고민하게 아, 그러세요? 하거든요. 네네. 아마 저는 이면이 있다고 아,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아까는 여기도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가 있어야 돼.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기는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세요. 네네. 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우리는, 네, ING. 사람 ING는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 보완제로서 법인의 형태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계속 예, 해볼 수 있지 가지셔야 않을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는 이 출신 성분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요. 네, 저는 정말 기업 활동에 적합한 사람이었고요. 기업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있고 그러다가 협동조합 뭐 NGO를 잠깐 거치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이유는 저도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자면 고백하자면 그런 게 있었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저는 구조에 대한 고민은 좀 떠난 것 같아요. 구조에 대한 고민은 좀 떠났고요. 어떤 조직, 특히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조직이라면 비즈니스라는 걸 해야 되는 사업체라면 그 사업이 운영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차적인 문제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고려를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어떤 형태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관행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가 더 고민이에요. 뭘 하면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이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 조직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분화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어디에 이식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토탈해서 만 개가 넘게 생기고 뭐 2만 개를 육박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사회적 경제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려워요. 네. 실제로 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 중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50%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작동을 못하냐? 그 못하는 조직들 있잖아요. 협동조합 만들 땐 다 으쌰으쌰해서 만들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운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것들을 매끄럽게 풀고 나간 기술도 없는 거고 그런 성숙도도 없는 거고 없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쫑나... 그거는 끝나요. 끝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사람 ING는 저는 이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조직이었으면 좋겠어요. 설렁설렁하니. 그래서 들고 나는 일이 어렵지 않아서 사실 누구나 들고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름다운 조직을 뭐 물론 이제 비즈니스 강화하시려는 개념은 그러면 다시 독립조직 하나 더 만드셔도 되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말 그대로 기업이기도 해요. 결사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서의 그 해야 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도 매우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재밌게 다 같이 신나게 심지어 돈도 벌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